1.5다 정도가 됐다면 물 줘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당도보다는 추석 겨냥을 위해서 빨리 수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점차 증가가 되다 보면은 당도 싸움이라야. 양이 많을 없을 때 희소성으로 가는 거고, 만약 양이 많아가면 이제 당으로 해. 그런데 당도가 홍수 출라돼서 양이 많았을 때는 무조건 당도로 가면은 승리할 것이고, 그때는 일반 것들은 전부 정리 대상이 될 거죠. 해고 대상이 되는 거라. 그냥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그냥 요것이 일찍해서 이와 같이 해서 일남일로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여기도 선두 농가인데 점차적으로 이 자리를 20, 30년 동안 가느냐 하면 못 가지. 그냥 그렇게 해서 항상 그 시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항상 변하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지. 이거는 유라고. 예. 아, 유라 실생이고. 예. 이거는 유라고. 좀 봅시다. 한 가지 때. 예. 요거를 이제 한번. 좀 티제라도. 요거를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10도 이상 나올 텐데. 예, 한번. 예, 알았습니다. 예. 11일 되면 어려워. 그냥 당도계는 항상 하나 준비해야 돼. 이거 봐, 이거. 그냥 이거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퍼렁해도. 그냥 이것이 벌써 중국 밀감이 되는 거지. 중국에서 파란 밀, 노랗게 된 걸 먹질 못해. 그냥 알뜰해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9.6, 예. 9.6. 9.6. 예.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유라. 네, 유라에. 유라 실생. 이건 유라 실생이고, 이건 유라. 유라고. 이건 유라에. 이거는 유라 실생의 어머니입니다. 이것도 빨개. 그냥 유라 실생보단 한 달 정도 늦죠. 9.7. 비슷하네. 이번에 이제 11일 당한데. 물 좀 줄겠지. 물 좀 주인주였어. 예. 꼭 당도기 10.7이야. 당도기 꼬꼬던 거다 나도. 예예, 10.7이야. 이게 10일 정도 나. 예, 10.7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으로 보면은 유라 조생이 유라 실생보다 당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것이 높아요. 그러면은 유라 조생은 만약에 유라 실생이 추석 때 나가거나 한 달 후에 10월 15일 날 나가면 유라조생 당도가 더 높다는 거라. 나도 한 10년 전 이상. 네. 노지에 유라를 접었다가. 네. 엉덩이 튀나고 막 붓거나. 네. 그냥 다 잘라 뜯겨버렸다. 네. 지금이야 좀 후회돼. 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때는 유라조생이 유라실생이 출라될 때 당도는 아직 나는 덜 성숙이 된 거라. 덜 성숙이 됐으니까 그때 비교행 당도 나가보면 유라실생을 가잖아. 근데 이거는 훨씬, 이게 만약에 유라실생이 13도 나가야 된다면 유라조생은 15도 가야 될 거라야. 그러니까 그 맞춤형 기술 개발이 우리 농가가 알아야 된다 이거라. 똑같이 해버리면 안 돼.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거나 그거나 하면 15도, 예. 17도까지 나가니까. 예예, 나가니까 그렇게 그치. 앞으로 전략을 세워서 유라가. 예예, 예. 그래서 유라 조생에.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 뭐냐, 나무도 건강하고. 지금 그 어떤 그 산도는 안 재봤지. 예, 산도 전에 아직 뭐 산도가 나와야 출하시키게 되면은 농협에 가서. 예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한번 재봅서. 그냥 재봐. 근데 나한테 전화 주면은. 그냥 앞으로의 그 추석 겨냥에서 지금까지는 가격을 잘 받는데. 그렇지. 양이 많아가면 당도로 해. 예예, 예. 그냥 그런 점으로 앞으로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계속 이제 변화가 될 때 뇌에 피 전류가 되거나 치매를 안 걸린다는 게. 우리는 옛날 과거 30년 생각을 지금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라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으로는 크게 안 찾을 거다 해서 유라나 유라 실생을 지금 하우스에 내끌어서. 예, 예. 재배하고. 예, 예. 지금 노지에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바꾸려고. 예, 그래서 예, 일남. 예, 맞습니다. 예. 일남일로도 당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그것도 최고하고. 바꾸면서, 바꿀 때는 이거를 뭡니까, 계속 해가면서
이 간벌 애정수를 고접붙여가면서 한꺼번에 해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나무는 전정을 안 하지 굉장히 수간이 확대될 거 아닐까 해. 그냥 점차적으로 축소시켜가면서 하는 쪽으로 가면은. 나는 노지에 좀 많이 키워가지고. 그 묘목? 예, 바로. 예, 묘목을 키우려면 한 4, 5년씩 키워야 해.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키워야 해. 짤랑 신경이 크게 나오게 한 2년 정도 수확을 안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못합니다. 예. 지금 연세는 어떤 거죠? 연세는 뭐 어려운가? 62세. 62세. 예. 그래서 지금까지 60세 환갑이면은 지나면은 60세 옛날 잔치어멍 이제 아이고 예, 죽음의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야. 그냥 100세 시대니까 60세까지는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자기 생각이 주관이 뚜렷해야 될 거. 그러시죠. 예.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을 한 것도 웬만한 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앞으로도 즐거움이 낙낙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예. 뭐 어쨌든 자기가 예 자기야 알았어. 예, 그래서 남이 뭐 해내도 예, 예 다른 사람 네. 말 들은 건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100% 말해주지도 않고 예. 똑같이 재배도 못하고 결국 알아야 말해줘야 결국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지. 그저 뭐 어디가 들은 말 갖다 전달되면 안 되는 세상이지. 하여튼 뭐 예.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예. 애로사항이야 뭐 만수증을 말하고 뭐 대표적인 걸로. 그렇다기 뭐 우리가 제일 문제는 우리 도에서 내가 농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노지밀감들이 급주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10월 5일인가 15일 그 전에는 못 나가게 하지 않았죠. 예, 그것이 지금도 예. 계속 출라가 돼가지고 참 예.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온난화가 폭염이 되는 고온 조건에서 착색이 안 돼. 예. 그러면 아까처럼 빨강해서 당산도가 이제 뭐냐면 그때 만약에 신 것이 당도가 10도 정도 나와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지에서는 안 돼요. 그래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극조생하고 조생은 태풍만 안 오면은 되는데 태풍이 와버리면 그건 다 전멸로 끌고 봐야 없죠. 그냥 그거는 도든 뭐든 농가 스스로 대비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걸 갖다가 설득하면은 다 받아주게끔 됐어요. 근데 아직은 그거를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이제 힘들어진다. 예. 그런 쪽으로 가고 그걸 허전하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원지 정비라든가 해야 될 농가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많고 예. 예. 그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라 말이죠. 잘 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까지는 일라밀로가 어쨌든 일라밀로가 지금까지는 선두주자 맞죠. 최고죠. 최고. 예. 근데 이것도 수량도 예. 많고 예. 해결도 안 되고 이제 예. 문제가 되지. 그냥 이것도 당도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봐야 예. 아, 최고로 한 12도? 네, 12도면 됐습니다. 12도 가면은, 그 제값을 받을 거니까. 수확을 이제 천천히 잘 익는. 네, 잘 할 거 아니야. 그냥 그것도 하나의 그, 저, 어디, 그 대응 전략이라 예. 네. 보통 보면 11브룩스 이상 나오니까. 아, 11브룩스 이상 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여름철에 나가는 것도 못하면서야. 그냥 아까 유라 조생 같은 거 10.7 나오면은, 그거는 앞으로 잘 관리하면 하우스에서 15브룩스 나온다는 것도 15브룩스 그러니까 빨리 안 해도 될 거. 그러니까 제철 과일만 생각해. 문제는 자네가 17도까지가 점점 당도가 떨어져서 문제야. 그냥 그때에 그냥 그거 극조생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 산이 빠져본 상태에 산이 1.0대 가면은 그 다음부터 빨리 처리를 안 하면은 그 순식간에 그냥 점점 당도가 뭐 12브룩스로 시작. 그냥 한번 비 맞거나 물려버릴 걸 끝나본 거래요. 하우스는 괜찮아. 노지가 예. 내가. 예. 그냥 노지는 그 바로 그렇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그러나 이제 극조생은, 예, 아, 일본말 아지복계라고 해서 순식간에 식미의 변화가 올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예, 예. 내대양의 원리에 다른 말들 많이 낙과된다는 건데, 예. 낙과들이. 예. 구열 때문도 안 담고 지금 우리 밭들은 낙과는 안 되는데 내가 네, 계속 적과만 하는데 네. 우리 요 줄내 보면은 네. 엄청 다 낙과됐다. 제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예, 결국 이것도 왜 여기는 이거 나는데 내지향이
암귤 중에서는 뿌리가 제일 약해요. 그냥 여기가 이제 그 과거에는 우리가 하우스 엽지열이나 뭐 폭염이나 이거는 뭐 온도가 최고 30도 이제 뭐 뿌리는 뭐 25도 27도가 적온이니까 엽지 다 열라 천장 열라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폭염이 되어버렸거든. 열이 다 드나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라. 그러면은 아열대의 폭염 환경 조건에서는 토양의 초생재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근데 제출이 되면 더 가속화 시켜본 거라. 근데 검질 맴수다, 이거. 그냥 멀티 넣어서. 네, 브로. 예, 검질도 이렇게 검질 매지 마랑, 검질을 매지 말거나, 매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제출도 하지 마랑,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이거 나중에, 여기 40도면 여기도 40도라. 햇빛 받는 지는. 그런 거면은. 그냥 여기가, 온도가... 여기가 이 뭡니까, 풀이 시들시들시들해. 몇 년 돼가면 풀이 온대 잡초는 거의 죽어가고,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발로 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여름철에는 약간 그늘져, 그건 효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 눈에 거스르는 것만 딱 그냥 나쁜 놈으로만 딱 쳐보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이라. 지금 그 말로 이게 파티 풀리지 어지럽고 뱀도. 그러나는 그러니까 뱀도 뭔가 살만 흔한 다염지야. 뱀이 다른 것들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토양이 악화되어 본 거라. 그냥 이제는 정치,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과학적인 자세 내에서 왜 이렇게 키워야 되느냐 마냐를 생각의 그 높이를 굉장히 해야 될 거죠. 예, 예. 그거 뭐 책자 보면은 요 칵테일을 뭐 어느 정도 닫아가지고 예, 그것도 맞아요. 이제 재배를 하면은 일산으로 뭐 덜 깔리고 뭐 예, 일산은 일산은 거의 안 걸리더라고. 왜냐면은 일소는 걸리는 밭은 주인이 게으르거나 물 아진 밭게. 그런데 하우스나 타입에게는 일사 안 걸려. 중간 단수에서 당이 높은 거는 살아남을 줄 알고. 그때 자연은 먼 놈들은 싹 정리해버려야. 예. 아니, 나무가 이겨내지 못한 것들. 지금까지 나 이거 뭐 재배를 좀 했는데도 일소 피해를 해가지고 수확 못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일소는. 그냥 그거는 하늘이 미리 정리해보는 거. 싹 정리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예예 예, 그건 착색대 가면 해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이 전이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 덮을 필요가 없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햇빛을 먹고 살아 당을 당을 만드는데 이것이 당도 공장하니까. 그래 햇빛이 먹어줘야. 예, 햇빛 예. 내가 보기에는 과연 그냥 그게 아니다. 그냥 이제 자기가 그 과거에 논문하는 거 보면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적인 자세로 영농을 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가만다가 안 했습니다. 예, 그냥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될 거야. 50도 돼도 뭐도야 아무 이상 없어. 예. 그냥 강 보면은 물 좁은 데. 그냥 당이 낮은데. 그럼 하늘이 그만 그거는 출하할 수 없다네. 하늘에서 조정해 보는 거라. 작년까지는 한 40일 정도 단수했는데. 예, 예. 그냥 원래는 단수를 예. 절수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일에 한 번 그 중간 단수 정상적인 과정은 받고 예. 그 다음부터 물을 조금 더 줘. 옛날에 물 아예 안 줘버렸습니다. 조금 이건 네, 나무가 오므라 정도까지 다음부터 물량을 조금씩 증가해도 돼. 이제는 이 저 추석용원에. 근데 그 이후 것들은 무조건 당도 싸움이라 이제.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 당도가 아무래도 예예 그러니까. 예, 그걸 빨려고. 그거 10일에 한 번 한 10톤 네. 그 정도만 예.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은 나무를 너무 스트레스 주는 게 당이 안 올라면서 당이 건강해야 되겠다. 지금 교육서 원래부터는 그렇게 힘쓰게 예예 이거 건강 그대로 꼭 나의 코드가 탁탁 맞네. 예. 그러나 그것이 관찰 능력인데 예. 그걸 잘 보면서에 걔는 아 그렇구나 한 것들을 많이 그거네 달라지는 모습 옛날 올챙이 모습에서 내가 이제 큰 이제 그 아주 작년에 40일 단수했는데 올해는 이거 단수를 안 하고 절수적으로 한 10일 한번 물들이 낭이 싱싱하고 예. 밀감도 추석용으로 아주 훑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가 건강해야 이 강한 햇빛 예. 온도가 높아야 광합성장이 왕성한 거 예. 그냥 이제 예. 그냥 그렇게만 아랑 감시죠. 예. 그냥 궁금한 거 있거랑 전화도 예. 주시고요. 예. 아까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많은 도움 되십니까? 예.
그거 생각하다가 집에 가다가 이제 옆밭에 가야 될 건데 우리 밭에 온 거. 네. 하나 다음에는 거기도 구경하기만 하시네. 예,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예. 우리 농장은 여기고, 예. 그 오늘 탐방할 농가는 바로 옆. 예. 그, 갈 걸로 같아요. 아.